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今日この時間このところに主の恵みが豊かに注が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아멘. 오늘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今日は祈りの人エリアについて一緒に恵み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엘리야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꼽힙니다. エリアといえば代表的に祈りの人と選ばれています。 특히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그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특히 엘리야의 기도는 天の 窓을 開く 力ある 기도でした.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의 위에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다今日の本文ではエリアはカルメルの山の頂上に登って神様雨を降らせてくださいと祈ります。 그러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すると空は暗くなり大雨にな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불이 임하기도 하고 물이 임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つまりエリアは祈りで 天の窓を開き火が下るようにまた雨が下るようにもしたのです。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써 있죠. このようなエリアについてヤコボの手紙5章17から18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와 私たちと同じような人でしたが 雨が 降らないように 熱心に 祈ると 3年 6ヶ月の 間 地に 雨が 降りませんでした。 そして 再び 祈ると 天は 雨を 降らせ 地は その 実を 実らせました。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라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ここで重要なところはエリアは私たちと同じような人でしたというところだと言えるのです。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つまりエリアは特別な人、私たちとは全く違う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연약한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言い換えれば私たちと同じく弱い人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な私たちと同じ人であるエリアが天の窓を開く祈りができたということは私たちにとって希望となるのです。 그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기에 그러한 그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었겠습니까? では私たちと同じ人であるエリアはどういう祈りを捧げたので天の窓を開くことができたのでしょうか。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렸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番目としてエリアの祈りは神様からの約束の御言葉を握りしめて捧げた祈りでした。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증거가 그 근거가 열왕기상 8장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第一列王記 18章 1節 見ますと その約束の御言葉を握りしめて祈ったという証拠が書いてあります。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それからかなり経って3年目に次のような主の言葉がエリアにあった。アハブに会いに行け。私はこの地に雨を降らせよう。 여기서 많은 날을 지냈다는 것은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리 たってという言葉を見ますと3年以上雨が降らなか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마르고 생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この状況と言いますと日照りによってもう厳しい日照りによって地は乾きそして生き物たちは死んでいく本当に厳しい状況でありました。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その時に神様がエリアに約束の御言葉をくださったわけです。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私はこの地に雨を降らせよう。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ういうわけで祈りというのは神様の約束の御言葉を成就させる方法なのです。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というのは私たちが約束の御言葉を握りしめて祈り続ける時、神様がその約束の御言葉を成就してくださるからです。 이것이 기도의 그 응답의 방법인 것입니다. これがまさに祈りを受け取る祈りの方法なのです。 여러분 에스겔설 그 3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사 에제케엘서 36장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제케엘에게 このような 약속의 미코토바를 くださるんです。 내가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을 다시 세우리라. 주である 私が 崩れた 이스라엘의 마치마치를 立て直そう。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である 私が これを 語り これを 行う。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36장 2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章37節を見ますと神様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す。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主なる神はこう言われる。 이스라엘의 이해와 私가 そのことを 彼らのために するように 私に 求めるべきである。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나르 私가 これを 語り これを 行うとは 약속して 下さったんですが 그래도 너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しかしあなた方はこの約束の御言葉を握りしめて私に求め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皆さん皆さんには自分に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約束の御言葉がありますか?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ではその約束の御言葉を握りしめて祈っているんですか?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된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미코토바가 조주され 実現された 人々を 見ますと 약속의 미코토바를 最後まで 握りしめて 祈った 人であることが 分かります。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ある牧師先生がこのような話をしてくれました。 하루는 저의 둘째 아이가 외식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ある日、私の2番目の子が私に外で食べよう、会食しようというのです。 그래서 내가 왜 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왜 외식을 해야 하느냐?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私はその子に向かってなぜ外で食べなきゃいけないのって怒って言いました。 그러자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その子が言うにはパパが約束したん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のです。 형이 시험이 끝나면 외식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お兄さんの試験が終わったら外で食べるようにパパが約束してくださ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のです。 100점 맞은 것이 있으면 만 원의 용돈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100点をもらうことができたらお小遣いで1万ウォンをくれるようにパパが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のです。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약속대로 행했습니다. それで私は何も言えず約束通り約束を守りました。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こういう話を笑いながら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しかし皆さん、その通りなんです。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握りしめるということはまさにこういうこと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하루카메사마카라 答えを受け取る最善の方法はその約束の御言葉を握りしめて祈ること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そして2番目にエリアの祈りは確信を持って捧げた祈りでした。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아합에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현문을 보면서 엘리야가 登っていて 飲み食いしなさい 激しい大雨の音がするからと 아합왕이 言ったことが 分かります。 여러분, 만약에 큰 비가 온다는 확신이 없다면은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사 혹시 오아메가 흐르 오아메가 니나루 という 확신이 나케레바 こういうことは 이해ない 하즈난데스. 그것도 악명 높은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에게요. それも悪名高い이세벨의 夫に向かってですね。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엘리야와 갈멜야마노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자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은 다음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친히 히자마즈키 자신의 가오 히자노 아이다니 우즈메이테 이노타도 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와카이모노니 이이마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사 노보테이테 우미노 호오 미테그레. 그리고 사환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네, 와카이모노와 모도테키테 고노요니 아노 보고시마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니모 아리마센. 방금 전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거의 선포처럼 했잖아요. 사기오도 엘리야와 아브오니 뭐 오아메니 날카라 또 선견시타지 아리마센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사환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시카시 나니모 아리마센 또 소노 와카이 모노가 모도테키테 보고를 する 와케난데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나니모 아리마센 ということは そう 甘くな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기도가 그렇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노리가 思った ように 順調に 進む ものではない ということを 見せているのです. 사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스 카메사마와 고노치니 아메오 그라세요 또 미코토바오 그다사탄데스네. 그러나 언제 비가 그 내려줄 비를 내려줄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스카시 이츠 카메사마가 소노 아메오 프라세테 그다사르노카 소노 도키와 와카라나이노데스. 그런데 아닐까 다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요소도리 나니모 아리마센 또 보고를 する 와케난데스네. 그러니까 아무 징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난노 기자시모 미에나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위기, 기도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대쯤이 미나산 지사이니 이노테이르 나카데 고노요나 이노리노 키키가 야테크루 도키가 아리마스.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니모 미에나이 도키가 아르노데스.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미코토바와 이타다이탄데스가 조교와 난니모 미에나이 조교니 나루 도키가 아르노데스. 그럼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소스르토 후안이 났다리 락탄시테 시마운데스네. 그러나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은 이러한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카시 사이고마데 소노 고타에 우케토르 히토와 소노 이노리노 키키오 노리코에르 히토나노데스.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노리노 키키오 노리코에르 히토다케가 텐노 마다오 마도오 히라쿠 코토가 데키루카라데스. 아무것도 없나이다라는 이 사원의 말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니모 아리마센 という その 若者に 엘리야와 난토 答えますか?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나나타비 繰り返しなさい と 言います.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나나타비 繰り返しなさい.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나나타비 繰り返しなさい.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 엘리야의 말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나선 코노 엘리야의 言葉から 何が 感じられるんでしょうか? 조금도 흔들림 없는 확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코시모 유레르코토나이 각고타르모노가 伝わってきませんか? 확실한 그 결심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타시카나 결심이 伝わってきませんか? 그러니까 천국을 하늘을 침나는 자의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天国を 攻め上るような ものが なんか 伝わってきませんか? 사실 이러한 확고한 그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카나 心 확신을 持って 捧げる 엘리야의 이노리와 決して 止めることはないのです. 그렇다고 해서 확신이 있다고 해서 결코 쉽게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있다고 해서 쉽게 간단히 락으니 捧げられる 이노리ではあ りませんでした. 땅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쇼 미마스토 지니 히자마즈키 지분노 가오 히자노 아이다니 우즈메이테 이노타토 카이테아리마스. 그러니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었어요. 데스카라 헤리쿠다테 겐손니 세츠나루 오모이데 사사게루 이노리다타노데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시키지요. 엘리야와 소노요니 세츠나루 오모이데 이노리나가라 와카이모노니 카미사마노 사인가 아루카도우카오 다시카메 사세마스. 보이느냐? 미에타노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니모 아리마센. 다시 가봐라. 모이츠도 이키나사이. 보이느냐?
見えたのか? 아무것도 없습니다. 何もありません. 다시 가봐라. もう一度行きなさい. 보이느냐? 見えたのか? 아무것도 없습니다. 何もありません. 다시 가봐라. もう一度行きなさい.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사원이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何もありませんとその若い者は戻るたびにそのような報告をするわけなんです. 그럴 때마다 엘리야는 그럴 리 없다. するとエリアはそんなはずがない. 다시 가봐라. もう一度行きなさい.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何回も繰り返させるのです. 그리고 드디어 사환이 마지막 일곱 번째 보고 와서 보고를 하지요. やがて7度目その若い者が見てきてそのようなこのような報告をするのです.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人の手のひらのほどの小さな雲が海から登っていますと.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ちょっとエリアは何と言いますか? 와벽에게 올라가라. 登っていきなさい.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전하라. 大雨に 閉じ込められない うちに 車を整えて下るように言いなさいと.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皆さん, これがまさに信仰なのです. 엘리야는 작은 한 조각 구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것입니다. 엘리야와 小さな 手のひらほどの小さな雲から神様のサインを見出したのです.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에 본 것입니다. 神様の答えを一発で見つけ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 엘리야가 이 말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このように言ってからどのようなことが起きましたか? 본문 45절을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본문의 45절을 보면 しばらくすると空は 濃い雲と風で暗くなりやがて激しい大雨となった. 아멘이죠. 아멘でしょうか.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ものすごい大雨に激しい大雨にな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아주 그것도 위험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린 거예요. それも危険を感じるほどもう怖いほどの大雨になったわけなんです. 국회 닫혀 있던 하늘이 열려서 메마리고 갈라진 대지를 적십니다. 固く閉じ込め固く 예, 갔다, 예, 도자살했다 했다 텐노마도가 시라이 때 가와이 때 있다 타이지오 간전히 의료시되기마스.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비가 내린 것이에요. 스베테노 이노치오 모이치도 이키카에라세르 호도노 오아멘이 났다노데스. 그러니까 엘리야의 확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풍성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확신을 持って 捧げた 이노리와 하나님의 答えは 그가 求めた 것よりも 훨씬 유타카나 答えとして 하나님은 答えて くださったのです.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持って 捧げる 이노리가 마사니 신고의 이노리である 것을 신지마쇼. 확신이 없이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는 확신 なくては 약속의 미코토바를 조주することが できないからです. 제가 전 교회 좀 오래된 일인데 옛날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받았었습니다. 예,前の 교회에 ある 남성의 執事さんが 神様から その 事業に 관する 아이템을 いただきました. 그 사업이란 것은 한국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가져다가 일본 시부야에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교토에노와 한국의 도다이몬 というと 곳から 요옷을 시일해 일본의 시부야에 売る 것でした. 그 집사님은 그 옷가게 아이디어를 받고 아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는 시이상은 そのような 아이템을 いただき とっても喜んでいました. 그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교회의 그 건축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가 그 지교를 통해 교회의 건축 헌금을 사사게를 것과 되기려니 해 주사를 것도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축복해 주사른다나 ということを 확신을 持って いただきました.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게가 지속적으로 시부야에서 그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바라쿠 탓때 하나님께서 시메사레타 소노 미세가 기적적인 시부야에 데테키타노데스. 그런데 그 집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시카시 소노 야친가 토테모 타카이 모노데시타.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집사님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소노 시세상와 오카네가 나카타노데스. 그래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서 그 가게에 들어갈 수 있도록
40일 동안의 그 작정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카네와 츠쿠테 소노 미세니 하이라레루 요니 40일간 기간을 決めての 이노리를 사사게 하지메마시타.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네, 하루히 와타시와 이노리니 교회에 이케마시타.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 앞에 호에 수와테 있단데스네. 그래서 저는 저 집사님을 기도로 좀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네, 와타시와 손 시장을 이노테 아게나키야 토 모테 토리나시노 이노리요 하지메탄데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시부야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노 시세상가 시부야에 지교가 되기려니 오카네노 문제요 해결해주시다사이. 주님이 주신 가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답해 주시옵소서. 시카구다사타 소노 미세니 하이루고토가 되기려니 시오 고타에테구다사이. 교회 건축 원금을 위해서 그리고 막 그 집사님 축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마다 교회의 건축 헌금을 사사게라れる 요니 마다 축복해주시다사이토 세츠니 이노리마시타. 근데 기도 가운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스카시 이노리도 나카데 큐니 고이 오모이가 시테키타노데스. 너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야. 소레와 아나타노 신고데 우케토루 모노데바나쿠 카레가 지분노 신고데 우케토루 모노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눈을 떠서 그 집사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것도 난다로도 못해 손 시체상을 매워게 미탄데스네. 뒷모습을 바라봤죠. 네, 우시노 스가타가 미에타노데스.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스카스노 난세노 시체상은 도테모 요아소니 미에마시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어린애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손의 이노리가 마르데 고도모가 이노르 요나 스가타데 이노테 이타노데스.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마레 타이타나 이노리가 데키즈니 이타노데스. 아니 지금 힘차게 막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느낌이 전해져 오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마와 몸도 지카라치요크 천국을 세메노블 요나 그런 지요이 이노리가 간지라레르 베키나노니 소이 오모이가 시테 고나이노데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습니다. 네, 나제난다로토 모테 요크 미마시타.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슬토 소노 코코로니 각신가 나이 토이코토가 와카테 키타. 기도하고 막 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노리와 내신이 시테르 요니 미에른데스가 소노 코코로니와 각신가 나카타노데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즈마리 신고가 나카타 토이코토난데스네. 그 순간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소노 시운카 오타시와 고 기즈키마시타. 아, 저 모습으로는 축복이고 뭐고 절대 응답받지 못하겠다. 아, 아이오 스가타데와 시쿠쿠노 도코로가 제타에 고타에라레 소모 나이나.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시가 그다사르토 이타노니모 카카오라즈 아, 소노 각신을 못해 이노라나이노데 우케토르코토가 데키나인다나토.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신가 나이노데 신고데 우케토르코토가 데키나인다나 토이코토가 와카테 키타노데스. 내 믿음으로는 못 받는 거예요. 소레와 와타시노 신고데와 우케토르코토가 데키나이노데스.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스카라 카미사마와 카레가 지분노 신고데 우케토르 모노다 토 오셨테 쿠다사타노데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상 소난데스.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기에 엘리야와 각신을 못해 이노다가 유에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니모 미에마센 나니모 아리마센 그것을 기타노니마 가까와라즈 오히려 더욱더 전의를 느끼고 강하게 기도하고 밀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무시로 소노도코로데 생의를 이다키 이노리데 오시스스메르코토가 데키타노데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각신을 못해 이노다가 유에니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은 다투에 테노히라호도노 지사나 구모다타노 구모데아타케레도모 그것을 작은 산이라고 무시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지사나 산인다토 제츠보시다리 무시시다리 시츠보스르코토와 아리마센데시타.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산이라고 믿고 아방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시로 카미사마카라는 오키나 사인다토 각신을 못해 신지테 아브오니 도도토 이에르코토 유코토가 되키타노데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돼 하늘문을 연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산 센쇼 미마스토 엘리야와 와타시타치토 오나지 요나 히토 데시타가 이노리데 텐노 마도오 히라이타토 카이테 아리마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たちと 同じ 인간だった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면 주님을 믿는 우리도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바 시오 신지루 우리たちも 天の窓を開くことができるのです. 어떻게
기적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적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가 주셨다 약속의 말씀을 握り 締めて 도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持って 最後まで 切に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사니 천의 마도를 히라크 고타에라레루 신코노 이노리 데아루코토 신지마쇼.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네가와쿠와 와타시타치 미나가 코노요나 신코노 이노리오 사사게 응답을 받되 고타에오 우케토루데스카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타카니 미타사레루 카메사마카라노 혼토노 시쿠쿠 우케토루 와타시토 미나상이 나루코토 예수사마노 미나니오테 시쿠쿠시마스.